안녕하세요. 수체화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체화로 과일 그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일 그리기를 통해서 정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감입니다. 제가 단감을 구해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감의 모양은 지난번에 사과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사과의 꼭지와는 다르게 감이 조금 이렇게 넓은 꼭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둥근 모양새는 사과보다는 훨씬 조금 넓게 퍼진 형태가 됩니다. 색은 연녹색 그리고 노란색이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정물화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과일이라든지 주변의 사물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박제된 동물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리는 것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정물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항상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관찰을 할 때는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매끌매끌하다 또는 거칠다 이런 느낌들을 그림 속에서 표현한 것을 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명암, 양감, 질감, 입체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물화를 그릴 때에는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정물화는 풍경화에 비해서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빛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실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관찰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은 것들을 모아놓고 땅의 구도를 잡아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놓을 필요가 있는데 구도를 볼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나 있는 공간이 생긴 구도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그런 구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각형이 있더라도 이렇게 된 것은 과감한 구도가 되겠죠. 역성 마름모꼴인데 좀 잘못 그리게 되면 좀 불안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속에 넣어서 비닐의 질감과 함께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배치를 하면서 그냥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적당히 화면 안에서 이렇게 분할이 될때 3대 2 정도 분할된 위치에 놓고 안정감 있게 그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과일들을 접시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손수건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시선도 위아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진으로 촬영해서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형태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채화로 표현할 때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있고 그리고 색에 이렇게 그림자 명암과 그림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과 때에 설명했던 반사광도 좀 신경을 쓰고요. 이게 보면 이쪽에 반사광이 보이죠. 그리고 사물의 색깔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색을 입히고 색을 입히지만
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혼색을 해서 어두운 부분의 입체감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채화로 한번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